빠방하이. 이제는 초고참 레귤러 캐릭터인 흰둥이 무려 1권 58페이지에서 첫 등장했다는 거 아셨나요? 그만큼 숨겨진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짱구를 못 말려를 흰둥이 시점에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시간 순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흰둥이 시점에서 짱구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한 가정집, 키우던 반려견 보르시치가 새끼 강아지들을 낳은 겁니다. 알고 보니 몇 달 전 몰래 집 밖을 나섰던 보르시치가 옆집 떠돌이개와 눈이 맞았는데요. 이때 예상치도 못한 경사가 난 거라고. 사형제 중 한 마리로 태어난 흰둥이, 태어날 때부터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곱슬거리는 털도 그렇고 맹한 이목구비도 그렇고 정체를 모르는 아빠의 유전자를 몰빵당한 듯 했죠. 그래도 딸아이의 마음에 쏙 든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네 마리의 새끼 강아지, 어디 보내지 말고 모두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보르시치와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 가족들, 무슨 갑자기 아빠가 쓰러지고 말죠.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아보니 아빠가 걸린 병은 돌발성 개알레르기 증상, 개와 접촉함으로써 몸이 거부반응을 일으켜 호흡곤란과 부정맥이 발생하는 병이라는데요. 지금 이대로는 아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졸지에 생이별에 처한 댕댕이 가족, 엄마와 아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강아지들의 새 주인을 찾아주기로 합니다. 전화로 수소문도 해보고요, 새 주인을 구하는 전단지도 열심히 붙여보고요, 열심히 가족을 찾아 나섰죠. 가진 노력의 결과 다행히도 세 마리의 새끼 강아지는 주인을 만났지만 나이가 많은 보르시치, 혈통이 불분명한 흰둥이에게는 끝내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죠. 마음 아프지만 어쩌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던 엄마는 두 마리를 보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그때 딸아이의 시선에 들어온 상자 더미, 이거다. 속전속결로 상자에 글씨를 남기고선 녀석과 함께 서둘러 밖으로 향합니다. 차마 새끼인 흰둥이까지는 보소로 보낼 수 없어 직접 주인을 찾아주기로 한 거죠. 뭔가 어설프긴 하지만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녀석의 앞에는 한 무리의 꼬맹이들이 나타나는데 하필 그중 제일 까불까불한 녀석이 데리고 갑니다. 괜찮을까 걱정되긴 합니다만 믿어보기로 하죠. 그 사이 보르시치는 보호소로 끌려가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데요. 아빠도 잃고 엄마도 잃고 형제도 잃은 흰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길에서 웅성거리고 있는 떡님 말 방범대, 그때 우연히 짱구가 지나가고 유리는 길에 버려진 새끼 강아지를 보여줍니다. 흰둥이를 처음 본 이 녀석의 첫 마디, 맛있겠다. 솜사탕 같다며 맛있겠다는 짱구, 이때 도망갔어야 했죠. 주인 없이 버려진 강아지를 두고 갈 수 없던 아이들, 대책 회의에 나섭니다. 먼저 유리는 이미 고양이가 7마리나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요, 철수는 살고 있는 맨션에서 동물을 못 기르게 한다고 하고요, 후니와 맹구 역시 곤란하다며 패스. 돌고 돌아 짱구가 흰둥이를 떠맡게 됐죠. 에라 모르겠다. 일단 집으로 향하는 두 녀석, 엄마 몰래 집안에 들어서긴 했지만요. 라 볼일이 급했는지 방바닥에 실례를 해버린 흰둥이. 바로 그때 하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들키면 꿀밤 100대에 슈퍼롤링 썬더를 직감한 짱구, 흰둥이를 옷장에 넣고 응가를 신문지로 가려봅니다만 평소 신문이라고는 안 보던 녀석이 신문을 보고 있으니 믿을 리가 있나요. 거기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응가 냄새, 들킬 수밖에 없었죠. 여기까지만 해도 바로 쫓겨날 운명이었지만 옷장을 열어보니 엄마가 아끼는 원피스를 갈기갈기 찢어놨다는 화가 단단히 난 짱구 엄마, 강아지를 다시 갖다 놓으라고 경고하는데요. 아부를 떨어봐도 일도 통하지 않고요, 아빠의 힘을 빌려봐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결국 다음날 흰둥이를 원래 있던 곳에 들어가는 짱구, 이내 흰둥이와 처음 만났던 골목에 도착하고 과연 좋은 주인이 나타날까?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면 어쩌지? 아쉬운 마음에 한참 동안 녀석을 바라보죠. 그러다 문득 상자 안이 좁진 않을까 걱정이 됐는지 흰둥이와 자리를 바꿔보기로 합니다. 우둥.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던 순경 아저씨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짱구의 마귀알몸 드립을 듣자 뭔가 단단히 오해했습니다. 흰둥이를 버린 게 아니라 짱구를 박스에 버린 줄 알고 깜짝 놀라죠. 곧바로 집으로 돌격, 짱구 엄마는 어쩔 수 없이 흰둥이 키우는 것을 허락해줍니다. 네, 이렇게 흰둥이는 짱구네 가족 일원이 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짱구네 집에 살게 된 흰둥이, 워낙 엄마의 반대가 심했던지라 함께 지내는데 필요한 규칙도 엄격했는데요. 첫째, 흰둥이는 무조건 짱구가 책임지고 맡아서 돌볼 것. 둘째, 앉아나 기다려 같은 최소한의 기본 훈육을 할 것. 셋째, 산책은 짱구가 필히 담당할 것. 사실 초기에는 엄마와의 규칙이 잘 지켜지긴 했습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산책 시간에 맞춰 잘 다녀왔고요, 배변 봉투에 흰둥이의 응가를 잔뜩 가져오기도 했고요, 아빠의 월급날이면 엄마 몰래 5급
스테이크용 고기를 주기도 했죠. 까지는 좋았으나 며칠 안가 흰둥이의 앞날엔 캄캄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엄마의 규칙을 모조리 까먹어버린 짱구. 흰둥이를 돌봐주기는커녕 말처럼 펴질 않나, 흰둥이로 거품놀이를 하질 않나, 레슬링을 하질 않나, 장난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야 말았죠. 하지만 이건 약과입니다. 내 끼니 사료를 챙겨주는 일이 없는 짱구네 가족. 사료 담당 짱구는 놀러나가거나 자주 까먹는 바람에 안 주고요. 엄마는 집안일이니 뭐니 바빠서 못 챙겨주고요. 그나마 퇴근한 아빠가 챙겨주긴 합니다만 이건 아주 드문 경우일 뿐. 허구한 날 밥그릇을 물고 호소해봐도 뒤돌아서면 또 까먹는 바람에 계속 굶게 되는 패턴이죠. 이 클린한 밥그릇 좀 보세요. 결국 굶주리다 못한 흰둥이의 선택은 바로 자급자족. 어느 시점부터 배가 고플 때면 자급자족으로 끼니를 해결하기 시작한 흰둥이. 이렇게 시장 속 가게 앞에서 묘기를 부리거나 호객 행위를 하여 손님들을 끌어다 주는 대가로 간식을 얻어먹거나 집 밖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등 혼자 살 길을 찾았습니다. 오죽 배가 고팠으면 닭살 커플이 만들어온 케이크를 모두 먹어버리는 사태까지. 그러던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흰둥이. 평소 찔리는 게 많던 짱구네 가족은 온 동네방네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해가 지도록 흰둥이는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어두운 밤이 되어버리고 짱구는 흰둥이가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앞으로 잘 보살펴주고 사료도 꼬박꼬박 챙겨주겠다며 후회 섞인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밤새 흰둥이를 걱정하며 잠이 든 짱구. 아침이 밝아오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네, 흰둥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물겨운 둘의 애틋한 상봉. 눈무슨. 바로 레슬링에 들어가는 짱구. 어째 다짐이 하루도 채 안 가는 것 같죠? 흰둥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밥이요. 밥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료도 자기 그릇에 덜어먹고 스스로 수도꼭지를 들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자급자족을 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짱구가 맨날 난리를 치는 바람에 흰둥이 할 일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 마른 빨래를 걷어놓거나 치워놓는 건 기본이고요. 방 안에 어지럽혀진 장난감 치우는 건 부지기수. 짱구가 산책을 시켜주지 않는 날에는 셀프 산책하는 날도 많죠. 그래도 안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 짱구와 티격태격하지만요.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짱아의 등장. 흰둥이에게도 동생이 생긴 겁니다. 물론 귀엽긴 하지만요, 흰둥이의 시름은 2배 아니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 녀석 생각보다 더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엄마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아니나 다를까 또 말썽을 피우는 짱아. 립스틱을 꺼내기 위해 온몸 바쳐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데요, 어째 쎄한 이 느낌. 바로 그 순간 짱아에게 떨어지기 직전인 상자를 발견. 빠르게 발부터 닦고 대신 맞아줍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괜히 와서 딴진 짱구. 이에 잔뜩 화가 난 흰둥이는 그냥 신경 끄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탁자에 떨어진 립스틱을 향해 전력질주라는 짱아. 우리의 서있한 흰둥이가 못 본 척 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다시 짱아를 위기에서 구해주죠. 이렇게 맞아주고 또 저렇게 맞아주고 하도 말썽을 피우는 바람에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 짱구와 짱아가 콜라보를 하는 날에는 숨쉴 틈도 없이 케어해야 했고요. 짱구가 엄마 몰래 캣타워를 만든다며 난리통을 피우는 탓에 짱아가 큰 위기에 빠질 뻔했습니다. 흰둥이의 뛰어난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수습했죠. 맨날 싸우는 짱아와 짱구 사이를 중재하는 것도 녀석의 임무. 그래도 짱아를 친동생처럼 돌보는 흰둥이. 이게 아기 키우는 재미일까요? 하지만 결국 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오늘도 살림하랴 청소하랴 정신없는 엄마. 오늘따라 짱아는 몹시 심심한 모습인데요. 그 순간 낮잠 자는 흰둥이를 발견. 얘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방으로 질질 끌고 들어오는 짱아. 등 위로 올라도 타보고 양손을 잡고 흔들어도 보고 그러든지 말든지 흰둥이는 관심이 1도 없는 모습이죠. 바로 그때 하품을 하던 흰둥이의 입속에 손을 집어넣은 짱아. 두둥. 하필이면 엄마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크나큰 오해를 사버렸습니다. 옆집 아줌마는 개들이 동생이 생기면 순서를 매긴다면서 불붙은 집에 기름을 부었죠. 밥도 못 얻어먹고 빼빼 마르고 온몸은 새까맣게 지저분해지고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서의 처량한 모습을 상상하던 흰둥이. 집에서 쫓겨날 걸 직감해 짱구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보죠. 물론 짱구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요.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고 마지막 희망으로 향한 유치원. 다행히도 원장 선생님이 흰둥이를 맡아주신다고. 그렇게 흰둥이는 유치원에서 새 삶을 시작하나 했습니다. 맞? 뒤늦게 오해를 푼 엄마가 흰둥이에게 사과를 하는 걸로 마무리. 사실 누구보다 보고 싶어 했던 건 짱아였죠. 이러나 저러나 짱아는 흰둥이의 귀여운 동생입니다.
역시 쉽지 않은 짱구네에서의 삶. 하지만 오랜 시간 쌓인 눈치와 경험치는 그를 천재견으로 만들었으니 짜자잔. 세계 최초 비보잉하는 강아지 흰둥이. 이처럼 각종 댄스를 섭렵하는 건 기본이고요. 피리소리에 맞춰 뱀육내를 내기도 하고요. 솜사탕, 배꼽긁기, 털목도리, 대인기만 수십 가지가 넘죠. 천재견 흰둥이의 전매특허는 바로 심부름. 채소가게, 생선가게, 베이커리, 정육점 상인들과는 진작에 베풀먹었고요. 흰둥이만 떴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니 자동으로 가격 텀. 이 때문에 동네 시장만 가면 상인들이 너도나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사실. 흰둥이가 심부름을 하게 된 데에는 우픈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평소와 같이 짱구에게 저녁 장거리 심부름을 시키는 엄마. 전화에 짱구가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죠. 한두 번 튕기다가 꿀밤 한 대 맞고 나서야 출발. 어찌저찌 반찬거리를 사러 오면 뭐하겠어요. 심부름만 오면 다 까먹어버리는 클리셰. 항상 마무리는 흰둥이의 폭력적인 바디랭귀지로 임무 완수. 그러나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어째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짱구의 심부름. 결국 농땡이 피우는 짱구 대신 홀로 심부름에 나섭니다. 채소가게에서는 마늘을 사고요. 정육점에서는 크로켓을 사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시장 바닥을 뛰어다니죠. 만약 심부름 메모지가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걱정은 너. 여긴 돈밖에 안 들어있는데 뭘 줘야 되는 거지? 알았지? 생각이다. 생강을 사오라고 한 엄마의 입모양을 기억해내고는 생강을 반복해서 말하며 주인 아저씨에게 옹알이를 시전. 반면에 흰둥이가 못하는 심부름도 있습니다. 바로 대파. 입에 물자니 매워서 기침이 나오고 머리에 올리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는 수 없이 아저씨가 차로 집 앞까지 배송해줬다는. 하지만 이런 심부름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했는데요. 상점과 주인들이 주는 음식들을 주는 족족 다 받아먹는 바람에 몸집이 두 배로 벌컥 돼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철수의 사랑을 받는 건 기본이고요. 후니, 맹구 다 흰둥이야 찰떡궁합이었죠. 심지어 수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흰둥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만 역시나 실패. 고생하는 게 뭐가 좋다고 항상 짱구에게로 돌아갔죠. 어쩔 수 없는 짱구네 가족인가 봅니다. 이 엄청난 인기에도 짱구네를 떠나지 않는 이유. 어떤 면에서는 흰둥이도 짱구 가족이랑 비슷하기 때문이죠. 짱구 할아버지, 짱구 아빠, 짱구 엄마, 짱아, 짱구, 그리고 흰둥이. 온 가족이 이성을 밝히는데요. 흰둥이라고 얘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서 가장 힘겨운 사랑을 하고 있죠. 산책을 가다가 예쁜 강아지를 큰 개로부터 구해주는 흰둥이. 그날부터 머릿속에 그 강아지 생각뿐입니다. 집 없는 그 강아지가 걱정되어 자기 먹이도 맨날 갖다주고 풋풋한 사랑을 이어가죠. 그러던 어느 날 흰둥이를 반갑게 맞이하던 그 강아지는 골목길을 질주하던 자의 뺑소니를 당해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흰둥이의 비운의 러브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짝사랑하던 강아지가 하루아침에 팔려나가기도 하고 먹이를 주고 돌봐주던 새끼 고양이가 병으로 죽기도 했죠. 그중 가장 애틋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흰둥이와 산책에 나선 짱구. 그때 서로 이름이 똑같은 강아지와 만나게 되는데요. 같은 흰둥이라 그런지 유독 마음이 잘 맞는 두 녀석. 함께 간식도 나눠 먹고 뛰어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고 두 흰둥이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가 쏟아지는 저녁, 흰둥이의 사료를 챙겨주려던 할아버지는 사료통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집 밖을 나서는데요. 그 순간 고통을 느끼며 쓰러지고만 할아버지. 며칠 뒤 흰둥이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매일같이 산책에 나섰지만 할아버지와 친구 흰둥이는 도통 보이질 않습니다. 다음날 흰둥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아버지 댁을 둘러보는데 두둥, 굶주린 채 쓰러져 있는 친구 흰둥이를 발견하죠. 문도 열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 했지만 괜히 천재견이겠습니까. 문틈을 통해 사료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자신의 사료를 나눠주는 흰둥이 덕분에 목숨을 구한 친구 흰둥이. 다행히 할아버지도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이었죠. 할아버지도 건강을 위해 먼 나라로 떠나고 짱구네도 아빠 출장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 떡잎 마을을 떠나는 기차에서 눈물에 긁어긁어 벅벅을 하며 서로의 우정을 확인합니다. 물론 이렇게 항상 사랑에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여느 때처럼 시장에서 배불리 간식배를 채우고 온 흰둥이.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집에 잠들어 있는 미모의 암컷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하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눈이 마주친 둘은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눈치 없는 짱구가 등장하고 흰둥이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지켜보려 노력했지만 짱구의 필살 귓바람으로 KO. 결국 흰둥이의 그녀가 탈론하고 말았죠. 그래도 의리하면 신짱구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아시는 날에는 모두 쫓겨날 게 뻔하니 어떻게 하면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데요. 그때 짱구의 머릿속에 스친 기막힌 아이디어. 네, 둘이 정식으로 결혼하면 엄마도 어쩔 도리가 없을 거랍니다.
있습니다. 이후 공원에 모여 속전속결로 둘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떡잎 마을 방범대. 비록 즉석에서 하는 야매 결혼식이긴 하지만요, 두 녀석이 행복해 보이니 나름 성공인 것 같죠. 는 무슨 암컷 강아지의 주인이 나타나며 결혼식 분위기는 와르르 멘션. 그렇게 그녀는 주인과 함께 바람처럼 떠나버리고 홀로 남은 흰둥이는 식음을 전폐한 채 우울감에 쩔어있는데요. 바로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그녀의 울음소리. 알고 보니 암컷 강아지 민키도 흰둥이가 보고 싶었는지 산책에 나서자마자 짱구네 집으로 달려왔다고. 이후 민키와 함께 산책도 다니고요, 같이 예방접종을 하러 다니는 등 예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민키. 아마 이번 사랑도 한참 전에 물 건너간 것 같네요. 흰둥이의 하루를 한번 살펴볼까요? 배에서 울리는 꼬르륵 소리와 함께 기상한 흰둥이. 비어있는 밥그릇을 보며 시무룩한 아침을 맞는데요. 그때 집안에서 들리는 엄마의 호통소리. 사료 담당 짱구에게 얼른 밥을 주고라는 얘기였죠. 드디어 밥을 먹나 했지만 짱구 이 녀석 역시나 농땡이 피우느라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 마지막 희망이었던 엄마는 슈퍼세일을 간다며 급하게 나가버리고 오늘도 밥 먹기는 글렀네요.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정육점 아저씨에게 받아놨던 뼈를 먹으면 되거든요. 배도 부르겠다 낮잠을 청하는 흰둥이. 그때 파리 한 마리가 영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데 의도치 않게 온 집안을 발자국 천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시간이 흘러 장 보러 가셨던 엄마가 돌아오고 호통치는 엄마와 짱구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걸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어째 오늘 저녁도 굶을 것 같은 느낌이죠. 비록 매일같이 사료도 안 챙겨주고 산책도 안 시켜주고 짱구의 사고 수습하랴, 짱아 돌보랴, 술 취한 아빠 상대하랴, 열받은 엄마 피해 다니랴, 하루가 다르게 눈칫밥만 쌓여가지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거든요. 낯설었던 시절에는 괜스레 서운해지기도 했습니다.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보기도 했었고요. 사료를 듬뿍 챙겨주시던 할머니 댁에서 살아볼까 생각도 했고요. 자신을 예뻐해주던 누나네 집에 입양될까 생각도 해봤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른거리던 짱구와 가족들의 얼굴. 물론 한동안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게 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짱구네 가스폭발 사건. 집이 폭발하는 바람에 가족들은 와르르 멘션에 살기로 하고 흰둥이는 이웃집 아줌마네 맡겨졌었는데 떨어져 있는 동안 서로의 소중함도 느끼고 일주일에 한번 만날 때는 흰둥이나 짱구나 어찌나 반갑던지 서로 부둥켜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재건축이 완료된 집. 하지만 행복한 기분도 잠시. 두귀를 의심하게 만든 짱구의 망언.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뭐가 빠진 거지? 뭐가 빠지긴 너 흰둥이 있다는 거 까먹었어? 오 그렇지. 네, 흰둥이의 존재 자체를 까먹어버린 짱구 때문에 잔뜩 삐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짱구가 놀아줘도 밥을 한가득 줘도 말을 듣기는커녕 등을 돌려버리는데요. 영문을 모르는 짱구는 그저 답답할 뿐. 시간이 흘러 저녁시간. 자기 전 짱구는 가장 소중히 아끼는 액션 가면과 고민형 팬티를 흰둥이에게 건네주는데 끝내 시무룩해진 짱구는 잠을 청하기로 합니다. 바로 그때 흰둥이가 화해의 의미인 솜사탕 긁어긁어벅벅을 해주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해피엔딩을 맞이하죠. 역시 흰둥이와 짱구는 떼어낼 수 없는 베프인 것 같죠.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 좋으면 나미리 선생님 편으로 돌아올게요. 마무리, 아직 짱구 엄마 시점에서 짱구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봅시다. 다이어트하는 흰둥이?